예의, 예절, 몸의 베개 해서요. 스타일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시간입니다. 취업 스타일 업 시간인데요. 예라고의 김주리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의가 항상 몸에 배어있는 그런 분이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의상이 너무나 저 아름다우세요. 가을 여자처럼. 맞습니다. 김주리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렁주렁 뭘 매달고 오셨어요. 열매를. 빌려드릴게요. 예. 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뵙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좀 저 못 쉬었던 것도 좀 쉬면서 가족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요. 네. 이제 가을 되면서 좀 생각 정리할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수련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하반기 공채 한창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면접도 곧 많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요. 면접에 꼭 필요한 내용 오늘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주제 화면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식사 매너라고 나왔네요. 이거는 와우. 참 정말 제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먹을 때 저는 맛있게 먹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오 맛있어, 오 쩌쩌쩌, 오 맛있어 이렇게 먹으니까 어머님, 부모님들이 이렇게 항상 저한테 아유 이렇게 밥 먹을 때 너 이렇게 소리를 내고 먹니? 어 매너 좀 지켜. 뭐 그러셨거든요. 이제 소리 내고 먹으면 어른들이 예. 싫어하세요. 그래도 맛있지 않나요? 예, 그런 또 장점은 있고요. 예, 예.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이게 우리가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직장 생활에서 일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 먹는 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먹는 속에서 정도 생겨나고, 맞아요. 뭐, 친밀함도 생겨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쩌면 됨됨이까지 표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먹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전부터 어른들이 한솥밥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솥밥을 먹게 되면, 이렇게 끈끈함이 생기는 것은 정말 누가 뭐라 해도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먹는다는 것이 단순하게 점심시간, 저녁시간이 돼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어쩌면 관계를 형성한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직장인들이 가장 큰 고민이 오늘 점심 뭐 먹을까라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은 네. 그런 고민이 중요한 고민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식구라고 하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한솥밥 말씀하셨지만 한솥밥을 정말 먹는 사람 우린 취업엔 한솥밥 식구잖아요. 예, 예, 그렇죠? 식구 취업엔 식구 예, 예. 그런데 정말 힘들고 약간 좀 껄끄러웠던 사람도 밥 한번 네. 먹고 나면 참 친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면접도 밥 먹으면서 네. 뭐 약간의 술도 한잔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많던데요. 그런 면접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의외로요 그 면접에서 불합격하는 친구들이 참 많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스펙이 굉장히 좋은데도 이 식사하면서의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를 통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람과의 어떤 식사 또는 회식 문화를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평가하는 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식사에도 매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구직자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내 식사 매너다라는 얘기를 하면요. 대부분 이렇게 양손질을 하면서 우리 좋아하는 그런 네. 매너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서양식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는 걸 금방 눈치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챙겨야 될 것은 이런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 아니라 좀 캐주얼한 한식집 또는 분식집에서 어떠한 매너를 지켜야 되는지를 잘 챙겨보셔야 될 거라는 거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한식집, 분식집, 조금 캐주얼한 식당에서는 어떤 매너가 필요할까? 거기서도 매너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매너라는 표현이 조금 거창하게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조그만 센스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센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식사 자리가 더 즐거워지고 일도 잘하고 밥도 잘 먹는 친구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일은 잘하는데 같이 밥 먹이는 싫은 사람이 되느냐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나를 평가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시간 굉장히 값진 시간 될 겁니다. 네. 이건 뭐 신입 사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구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식사 면접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정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밥을 좀 꼭꼭 씹어 먹으라고 이렇게 항상 어머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꼭꼭 씹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거 시끄럽다고. 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소리 내지 말라고. 예,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예, 조용히. 들어보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먹어야 됩니까? 예?
하나 씩한번 알아볼게요. 네. 아, 우리가 신입사원 또는 좀 어려운 분과 함께 식사를 가실 때는요.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 도착을 해서 그 식당에 우리가 같이 온 인원수 대비 가장 적절한 자리를 한번 섭외를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적극적인 것과 그리고 그 조직을 배려하는 어떤 마음이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적절한 자리를 잡으시고 예. 그 자리에서 가장 상석을 정하시는 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에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신소희 강사님과 우리 상석에 대한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식당에서도 상석이 있어요. 상석을 그럼 어떻게 정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준은요. 문과 가장 먼 자리입니다. 멀어야? 네. 문과 멀어야 상석이라는 상석이다. 거죠? 상석이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렇게 식당을 오가는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오가면서 방해를 최대한 덜 받는 자리. 그 통로 자리면 안 되겠어요? 네,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라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는 많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골고루 잘 볼 수 있으면서 이 앞에 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리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왜 식당에 가보면요. 이 벽 쪽에 자리가 있고 복도 쪽 자리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선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복도 쪽 자리보다는 벽 쪽 자리가 훨씬 더 좋은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정감이 있어요. 그죠. 안정감이 예. 있고요. 그리고 보통 왜 요즘에 식당에 들어가면 인테리어가 그런 트렌드가 있대요. 벽 쪽은 소파 자리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 놓고 예. 복도 자리에는 이렇게 좌석을 의자. 배치를 해놓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자가 네. 또 편안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벽을 등질 수도 있고 물건을 좀 편안하게 올려놓을 수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신 자리가 상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지금 우리 홍선혜 씨가 가장 상석이다. 이렇게 이제 벌써 저 문 쪽에 가장 멀고 거기가 제일 힘든 자리예요. 아 그런가요? 예, 죄송합니다. 자리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래요. 아무튼 손님을 좀 배려합시다. 네. 안방마님이시니까. 맞네요. 안방마님이니까. 저는 상석 얘기 정말 네. 했었는데 비행기 기차에서도 상석이 있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때 네, 강사님이. 네. 맞아요. 근데 그때도 기억나요. 기억에 남는 게 네. 그런데 규칙은 물론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배려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상대방이 마음 편한 자리가 가장 상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상석의 자리를 마음에 포진은 시켜놓지만 그 상사가 네. 어디에 앉는지를 조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맞아요. 어떤 네. 그 상사분들께서는요. 아니 그냥 괜찮다고 네, 나 여기 네. 앉을 테니까 아니 이쪽에 앉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괜찮아요. 그냥 나 여기 앉을게. 네. 내비둬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면 그분 맞게 맞춰드리는 게 맞는 거죠. 네, 그 네. 대신에 어떤 멘트를 하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안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그쪽이 편하세요라고 한번 하시면 이 친구가 매너를 아는구나. 네. 생각할 그렇군요.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알아둬야 할 식사 매너 계속해서 진도 나가보죠.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해보면 네. 이제 우리가 가끔 식당에 가면 이런 멘트가 있어요. 네. 좀 편안한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 네. 자, 그런 식당에서 우리의 어떤 재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물은 셀프다라고 써 있으면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아, 물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물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이제 물을 준비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가보면, 이제 후배들도 가보면 다 이제 물 준비하는 것쯤은 그렇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물을 준비하는 것에도요. 이제 명품과 그렇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요? 이제 명품으로 물을 준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업무를 하다가 왜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 이제 일어나서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 닦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세균이 일을 하다가 이제 세균이 가득 묻은 손으로 물을 잡거나 수저를 잡으면 참 보면서 감사하면서도 뭔가 깨름직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빨리 손을 씻고 온다거나 아니면 준비된 물수건으로 한번 손을 닦고 나서 컵을 잡는 것이 물수건도 굉장히 더럽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손을 씻고 오는 게 낫겠네요. 네. 그래서 눈치껏 빠르게 손을 어떻게 씻고 오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수건으로 손을 닦고 나서 물을 준비를 하는데 이때 2단계의 명품이 있어요. 뭔가요? 뭔데요? 뭐냐면 예, 물의 온도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네. 해야 돼요? 그럼요. 센스 있는 신입사원이 아니, 시원하게 드시지 뭐. 네. 이런 게 있어요. 여름에는 당연히 시원한 물을 드리는 것이 네. 상식에서 맞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드리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뜨거우거나 너무 차가운 물은 그 건강에도 좋지 않고 마시기 그렇죠.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날씨가 지나치게 덥거나 춥지 않은 날이라면 요즘 같은 날씨에는 네. 좀 적절하게 온도를 맞추어서 드리는 것도 정말 센스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저 또 제가 이제 저희 팀 막내가 갑자기 이렇게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을 갖다 줬더라고요. 고맙네요. 그래서 따뜻한 거 드시는데 먹다가 혀를 다뛸 뻔했네요.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좀 약간 찬물을 타주면은 네. 더 마시기 편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맞아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 좋겠어요. 미지근한 물 좋습니다. 정수기가 있다면 그렇게 이제 조절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 맞출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센스가 있다면요. 이 숟가락, 젓가락.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 놓으셔야 되는 그렇죠. 거 기억하시죠? 예, 예, 예. 자, 우리가 물 놓으면 이제 숟가락, 젓가락 놓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도 아, 매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냅킨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물수건이 좋다, 뭐 위생적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말처럼 되게 분분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테이블에 수저랑 젓가락, 그러니까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을 수 있는 받침이 없다면 다른 대안이 없다면 냅킨을 그래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은 냅킨을 놓으시고 나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서열을 머릿속에 막 떠올리셔야 됩니다. 누구 먼저 놓을 것인가? 내 옆에 먼저 놓을 것이냐? 먼 사람부터 놓을 것이냐? 자,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는데요. 밥 먹기 전에 머리를 많이 굴려야 돼요. 머리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 이제 그 잊으시고요. 일단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리 순서대로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렇군요. 이제 사소한 것에서 상사가 마음이 상하지 않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 챙겨야 되나라고 우리 재건 MC님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상사가 돼보시면 아실 겁니다. 네.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수저를 주는지 옆 사람에게 먼저 주는지에서 이 아주 살짝 미묘한 충성심과 그렇지 않음이 생기거든요. 기분이 좋을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예. 사람이 되게 사소한 거에서 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홍선혜 씨는 왜 이렇게 오빠한테 젓가락을 안 주세요? 수저 드릴게요 이제. 줘요. 오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내가 알아서 챙겨 먹잖아요. 네, 네, 네. 드릴게요. 네. 또 하나의 센스가 있어요. 네. 만약에 누군가에게 수저랑 젓가락을 놔드리고 싶은데 너무 멀리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런 경우에는 정말 손을 이렇게 쭉 뻗쳐가지고 드릴 수도 있지만 전달을 해야 될까요? 네,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전달할 때도 이렇게 수저랑 젓가락을 챙겨서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이 수저와 젓가락을 이렇게 좀 나란히 모으셔서요. 네. 냅킨으로 수저의 그 목 부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목 부분을 감싸주시고 그 손잡이 부분이 그 분에게 갈 수 있도록 돌려서 드리면 그 휴지에 내 손이 닿아서 이제 그 수저와 젓가락에 직접적으로 내 손을 닿지 않고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야, 정말 네. 이렇게 하면은 진짜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접받는 느낌이 예. 확 나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좋을까요, 기분이? 예. 전달해 드리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네. 냅킨을 그 목 부분에 또 이렇게 하는 네. 게 그게 또 마지막 신의 한 수군요. 먹는 부분에 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청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밥 먹기 전에 반찬을 이제 이렇게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에 네. 반찬을 건드리게 되잖아요. 사람이 네. 참 그래요. 특이해요. 꼭 계란말이 먼저 먹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어요. 계란말이 그때도 그거. 왠지 예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거를. 제가 그 얘기 오늘 나올 것 같았어요. 예. 동그랑땡 이런 거. 예. 네. 맞아요. 그런 반찬들 사실 그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요. 정말 참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왜 편한 사람들이랑 가면 이렇게 하나씩 먼저 먹고 뭐 아주머 좀 더 주세요라고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상사인 경우가 아니라 상사가 아닌 신입사원인 경우에는 이제 그 밑반찬을 절대 먼저 사냥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요, 우리끼리 쓰는 말이 있어요. 밑반찬을 사냥한다는 표현을 써요. 사냥. 왜요? 그것도 재건 씨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만 사냥하는 사냥. 분들이 많아요. 동그랑땡 오뎅, 이런 거? 맞습니다. 느낌이 자, 우리가 오네요. 물과 수저 세팅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밑반찬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것을 먹는 타이밍은 언젠가요?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상사가 젓가락을 먼저 들어서 그걸 한번 먹고 난 다음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밑반찬을 먼저 드시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요. 아, 우리 한국 사람이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는 맞아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밑반찬을 많이
많이 먹는 거. 그래요? 네. 그래서 살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먼저 젓가락을 들고 난 다음에 드시고요. 웬만하면 요리가 나오면 다 같이 드시는 걸로. 반찬을 먹기 시작하면요. 대화가 끊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화를 즐겁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리가 나오면 이제 식사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갑자기 반성이 됩니다. 저도 반찬을 좀 많이 먹었는데 본 음식만 좀 집중해서. 대부분이 밑반찬이 나오면 참기 힘들어 하세요. 근데 좀 참으시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란말이 같은 것도 이게 리필도 잘 안 해줘요. 눈치 보게 되고. 계란말이 김치나 이런 거. 아니 김치나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주세요. 그러면 뭐 그냥 주라 말도 안 해도 막 주시는데 계란말이일 땐 되게 눈치 보이고 말이죠. 큰 죄를 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같이 밥 먹으러 가면 계란말이 좀 많이 달라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사 매너 또 한 가지 더 짚어보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수저와 젓가락을 같은 손에 한꺼번에 집고 식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예전에 왜 하인들이 밥을 빨리 먹어야 되니까 숟가락 젓가락을 한꺼번에 들고 막 식사를 하신 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요. 수저 따로 젓가락 따로 사용을 하시고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따로 손에 들고 드시는 것 또한 그 상이 부족함에서부터 이제 옆에서 이제 소외돼서 먹었던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탁 위에 올려놓고 드시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수저 이렇게 젓가락 이렇게 여기 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좀 막 이렇게 먹는 그쵸, 그런 우리 상상이 있어요. 되잖아요. 네, 많이 저도 예전에 그러시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정말 즐거운 얘기 나눴습니다. 네. 뭐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써야 되나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작은 거 하나가 또 그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럼요. 김준희 선생님 보세요. 항상 보면은 왠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배꼽 인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늘 이렇게 단아한 모습. 너무 딱 절도 있고 예절 있고 그쵸,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 매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구직자분들에게.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식사 매너를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더 여러, 디테일해져요? 더 디테일해져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상사가 밥을 사야 되는데 얼마짜리까지 먹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느끼는 점이 많으셨을 맞아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습관이 되지 않으면 현실을 딱 닥쳤을 때 내가 몸에 배이지 않으면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하나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또 저게 기대가 돼요. 네. 그저께 우리 피디님을 라면 사주셨는데 예, 하여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높은 분이 짜장면 그러면 나도 짜장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센스 만점 구직자 그리고 사원이 되는 식사 예절에 대해서 1탄으로 먼저 알아봤습니다. 예라고의 김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